네, 안녕하세요. 극딜스테이션의 김반장입니다. 예.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네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 제가 그 정치신 세계에서 오랜만에 두달반 정도 만에 권갑장 콜라보로 에피소드 두개 합쳐서 뭐 지금 한 하트 한 3.6K 정도 찍었나? 예. 그 뒤로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나름대로 도를 닦아보고자 동해안에 갔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창궐을 한 관계로 딱히 도를 닦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도 닦기에는 그냥 저희 집이 제일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집에 오자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훈훈한 모습들을 보면서 힐링 받고, 그리고 푹 쉬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씨발놈의 검찰 새끼들이 오후부터 짜증나게 하네. 원래는 제가 한, 요번 주, 그냥 통으로 쉬려고, 쉬고 싶었는데, 아, 이 개놈의 새끼들이 또 짜증나게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어쩔 수 없죠. 빡치면 뚝배기 깨버리고 싶은 새끼들이 생기면 하는 방송 김반장의 극딜스테이션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사실 요번 트럼프 방한 행사에 있어서 거의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제가 그 청와대 내부의 시스템은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요 행사 여러 가지 행사 기획을 탁현민 행정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행사들이 잘 기획이 되었고 국민들이 됐건 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됐든 보기에 좋았다더라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거는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대통령 표창이나 뭐 국가 표창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늘, 검찰 개새끼. 바로 며칠 전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자서전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때려버린 그 동일한 새끼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름은 잘못 외웁니다. 아, 그런 개족 같은 새끼들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아, 제가 고유명사에 좀 약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족같은 새끼 368번, 뭐 이런 식으로 뇌에 기억이 되어 있어서요. 하여튼 그 족같은 새끼가 그 족같은 새끼라는 거, 이 족같은 새끼라는 거죠. 송민순을 무혐의로 만든 그 족같은 새끼가 탁현민 행정관을 무려 불구속 기소. 이 씨발놈의 언론 새끼들이 아주 그냥, 무슨 뭐 탁현민 행정관이 뭐 한 5억 원 받아 처먹었냐? 개새끼들아? 아, 존나게 키우고 있어요. 의도는 뻔하죠. 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조각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홍종학 장관 그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조각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진용이 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나마 약한 고리를 하나 고르라면 이제 탁현민 행정관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 탁현민 행정관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왜저 영화 베테랑 보면 뭐 그런 대사 치죠? 저 유아인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 계속 울고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엊그저께 그 전희경인지 그 시브랄련처럼 뭐 얼토당토않게 국회의원 뭐한 3선까지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로 검증된 사람한테 뭐 주사파 출신이라니 뭐라니 이런 개소리를 씨부리거나 말이죠. 하여튼 요탁 약한 고리라고 걔네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건드린 거죠. 예. 얼마 전에 국감 그 여가위 국감에서도 또 걸고 넘어지다가 요번에는 아예 검찰에서 결고 넘어졌습니다. 뭐 자세한 그 기소 내용이나 그 내용들은 이미 저보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더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그 부분을 또 여기에서 읊을 필요성은 못 느끼고요. 하여튼 그 법률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범으로 기소된 바가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끽해봤자 벌금 50만 원 정도, 예, 맥시멈 50만 원 정도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을 50만 원도 안 나와요. 이거 원래는 저 무기소 처분해야 되는 거야. 다른 그 개누리당 새끼들한테 들이댔던 잣대를 보자면은 뭐 김진태 이런 새끼들 다뭐 무죄 나오고 불기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뭐 기한이 다 돼서 그냥 지나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굳이 그리고 또 오늘 이게 타이밍이 공교롭죠? 또 불과 얼마 전에는 여명숙 그 게임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직후에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의 뭐 측근에 대해서 뭐 수사를 돌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장영달 전 의원도 뭐 선거 때 대선 때뭐 사조직을 만들어서 뭐 활동한 혐의로 또 장영달 의원도 수사하고 있던데 이게 타이밍이 공교롭습니다. 지난번 그 권갑장 콜라보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 옛날 권갑장의 정치 신세계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 영화 더킹에 보면 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검사 새끼들이 뭐 이렇게 건수가 있는 거를 다 이제 캐비넷에 차곡차곡 모아놓는 거야. 이게 뭐 사건 까미 되든 까미 안 되든 간에 하여튼 뭐 이게 건수가 된다 싶으면은 어디에서 뭐 찌라시를 봤던 캐비넷에 무슨 라이브러리처럼 도서관처럼 쫙 모아놓고 뭔가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 또는 요 효과적인 타이밍에 캐비넷을 한번 딱 뒤져가지고 터트릴 만한 거를 한 번씩 터트린다 이거죠.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병헌, 탁현민, 그리고 장영달 전 의원 등현 정부에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느냐. 한마디로 이제 그 적폐 세력 수사를 하다가 그, 뭐두 명이 자살을 했잖아요. 사실 뭐 그게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또 살펴봐야 합니다만, 뭐 어쨌든 지금 자살이라고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 한 명이랑 검사 한 명이 자살한 것을 핑계로 아주 온갖 개 지랄들을 떨면서 뭐나 죽는다 그렇게 생쇼를 하고 있던데 정말 목부리인경이죠. 지네들이 했던 짓은 전혀 뭐 생각하지도 않고 마치 무슨 윤석열 지검장의 현그 수사가 굉장히 뭐 인권 탄압을 하고 폭압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바들을 하면서 개 지랄들을 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랑 배친이시고 그 민주당 그 당심의 교주이신 최성식 변호사님이 페북에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쓰신 게 있어서 그냥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최성식 변호사님 글입니다. 아니, 검찰이 변검사를 망신 준게 도대체 뭐가 있나? 이재용 부장검사, 장호중 검사장, 행동대랑 왕초는 공개 소환했지만 중간 보스급인 변검사, 포토라인 섰어? 안 섰잖아. 계급순으로 하면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인데 중간에 변검사만 쏙 빼줬잖아. 오히려 특혜를 줘서 일이 엉뚱하게 번졌다고 비판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변검사 가족 계좌 추적 했어? 안 했잖아. 변검사 단골 식당 카드 내역 조사 했어? 안 했잖아. 변검사 친구 세무조사 해가지고 구속시킨 다음에 뇌수술 해야 되는데 수술 안 시켜준 적 있어? 없잖아. 변검사가 국정원에서 시계 받았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버렸다고 흘린 적 있어? 안 그랬잖아. 변검사 불쌍하다는 적폐 검사들도 정말 한숨이 나온다. 검사가 압수수색 하러 오니까 가짜 사무실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했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는데, 나가 탔어도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한단다. 참 뻔뻔스러운 개새끼들이지만, 그 이유를 따져보자. 왜 그러는데? 걷다가 싫어요, 안 해요. 저는 빠질래요 하면 댁들 출세 못할까봐 그런 거잖아.
덱들은 법보다 출세가 중요하잖아. 그렇게 출세해서 홍만표처럼 검사장 돼서 오피스텔 수백 채 거느리고 사는 게 덱들 목표잖아. 덱들이 그렇게 법보다 출세, 축제를 앞세우니까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잖아. 그걸 국가에서 한 푼의 봉급도 안 받는 시민들이 추운데 발 동동 굴러가며 겨우 구해냈잖아. 원래대로 하자면 니들은 전부 맞아 뒤져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신사적으로 법으로만 절차 다 지켜서 잘못한 거 찾아내서 수사하는데 지들이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지가 출세하려고 범죄 저지른 검사가 자살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거기서 감히 입을 털어? 전에도 한번 적었는데 너희들은 법으로만 해주는 것도 특혜니까 빨빨거리고 나대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아, 정말 명문이죠? 예. 이 글을 읽다가 뭐 약간의 표현이나 뭐 이런 추임새 같은 거는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최성식 변호사님은 이거보다 좀 더 격조 높은 언어를 쓰셨어요.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이 글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 수사를 하면서 인권 침해하고 탄압하고 불법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꼰 것이죠. 검사 새끼들이. 뭐 한마디로 개족 같은 새끼들인데 말 그대로 이른바 이제 강약 약강 전형적으로 이런 새끼들이 지금 이제 설치고 있습니다. 아니 씨발 억울하면 윤석열 검사처럼 개겨가지고 뭐 잠깐 좌천 됐다 다음 정권에서 화려하게 부활을 하던가 이 씨발놈들이 꼬우면은 그런 강단도 없는 새끼들 졸라 부패하고 폭압적인 새끼들한테는 똥꼬 살살 핥아주면서 개족같이 부역질하고 그지랄하다가 조금 만만해 보여서 지금 발악들을 하고 있나 본데 사람 잘못 봤어 이 개족같은 새끼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요 검찰이 발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아, 적어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당난거철 거대한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마귀 한 마리 새끼가 이제 앞에서 깔짝깔짝 되면서 이제 신경 거슬리는 거죠. 예, 그 신경 거슬리잖아요. 저도 신경 거슬려가지고 방송하고 하지만은 뭐 이게 뭐 대세를 바꿀 순 없다. 오히려 이제 그 적폐 세력의 진 면목, 그 민낯을 샅샅이 보여주면서 이 씨발놈의 적폐 새끼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하, 대통령님 이하 민주 시민 세력들의 결집을 부추기는 그런 멍청한 짓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검찰 새끼들이 지네들 내부에서 뭐 권력 투쟁하고 정치 게임하고 이런 거에는 밝을지 몰라도 어떤 큰 정치를 보는 이런 눈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진작에 정신을 차리고 대우각성을 하고 국민의 검찰, 시민의 검찰으로 거듭났었어야 됐는데 그 변화하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끝나가는 게임에서 발광들을 하는 겁니다. 원래 저 영화 같은 데 봐도 그 악당 새끼들이 마지막으로 뒤지기 전에 발악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확인 사살 당하고 이제 죽는 거죠.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식견이 넓으신 다른 많지는 않겠다. 하여튼 다른 훌륭한 분들이 뭐 정치신세계라던가 뭐 닭표간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잘 다뤄주실 걸로 믿고 저는 뭐 그냥 욕한 사발 한번 해봤어요. 존나 짜증 나니까 신경을 거슬리게 하니까. 이 존만 새끼들 도대체. 예, 뭐 일단 검찰 얘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두 번째로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이른바 트럼프 방한 현상에 대해서 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정상 그 이전에 볼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이 사태가 이른바 사실 뭐 이 방송을 청취를 하실 만한 분들 중엔
지난번 미국 대선 때 미국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계셨으면 트럼프에 투표하셨을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전무하리라 봅니다. 대부분 이제 뭐 당시에 뭐 버니 샌더스라던가 뭐 힐러리 클린턴이라던가 이런 공화당 후보가 아닌 뭐 민주당 후보들을 심정적으로 지지를 하셨겠고, 뭐 실제로 지금 뭐 미국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투표를 하셨던 분들은 뭐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을 찍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쇼크를 먹었죠. 그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개 잡놈의 새끼가, 저런 개 잡놈의 새끼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나. 우리가 예전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 시대를 겪었지만, 트럼프는 심지어 그 조지 부시 부자, 그 유명한 꼴통 대통령 중에 하나잖아요. 공화당 출신 중에. 전쟁광 부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조지 부시 부자마저도 그 공화당 소속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트럼프 지지 안 한다, 뭐 이런 선언을 했어요. 아버지 부시도 그렇고, 아들 부시도 그렇고. 그리고 뭐 공화당의 그 유명한 영화 배우였다가 이제 텍사스 주지사 했나요? 아놀드 슈와츠네거. 뭐 이런 사람들도 공화당 소속이지만 나는 죽어도 트럼프는 못 찍어주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뭐 트위터로 계지랄 떨고, 뭐 막말하고, 뭐 오죽하면 뭐 2016년 총선 때 정청래 의원을 당시에 공천심사위에서 컷오프 시키면서 뭐 이유를 들면서 막말 챔피언, 뭐 막말이 트럼프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컷오프 시켰던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한마디로 개 잡놈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던 트럼프였는데, 막상 한국 와가지고 보니까 얘가 생각보다 개 잡놈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굉장히 젠틀하고, 또 특히 통쾌했던 것은 일본 가서는 그왜 아베가 트럼프 따라가다가 골프장에서 이제 그냥 깍으로 굴러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잖아요. 그러지만 트럼프상 조또마트그다사이 하고 외치면서 따라가는 그런 코믹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됐고, 또 일본의 그뭐 기업인들 만난 자리에서는 일본과 미국 간의 뭐 무역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대놓고 이제 트럼프가 지랄을 하고 그랬는데, 어우, 한국 오니까 이게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는 자기 트위터에다가 진주만을 기억하자. 그 진주만이 뭡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그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기지를 공습을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빡쳐가지고 참전하게 된, 그 한마디로 미국이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처발린 그게 사건이잖아요. 진주만 공습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뭐 선전포고나 이런 거 없이 개매너로 무방비 상태의 그 진주만 기지를 폭격을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 군대를 동원해서 테러를 가한 것과 같은 그런 사태가 진주만 사태인데, 그 진주만 사태의 원흉인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제 진주만을 기억하자라고 트위터에 올리는 거, 한마디로 이건 연막을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짜증났을까. 제가 그 트위터 보면서, 아, 저 새끼 우리나라 오기 전에 저 지랄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제가 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어차피 할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트럼프가 한국 오기 직전에는 트위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파인 젠틀맨 만나러 간다, 아우 설레, 아우 막 그냥 순한 양이야. 그냥 뭐 문재인 대통령이 기르는 개 같아. 너무 좋아하죠? 예. 무슨 문바 같아요. 문구로 소리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충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뭐 일단은 트럼프가 뭐 그냥 무식하고 멍청하다는 거는 정말 근거 없는 얘기고, 그거는 정말 악의적으로 그 팩트가 전혀 없고 그냥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관점이고, 그 정도로 멍청한 인간이 그 자수성가인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미국에서 대통령까지 될순 없어요. 예.
그 레이건이 됐든 아들 부시가 됐든 어느 정도는 그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들 부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버지의 후광을 좀본 측면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박근혜가 그 골빈년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이 된게 아버지였던 박정희의 후광 때문에 이제 당선이 됐던 것처럼. 근데 트럼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그 워싱턴 정치권에 뭐 인맥이 두터웠던 것도 아니고 뭐 세습 정치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혈혈 단신으로 이제 공화당을 접사다시피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된 인물인데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막말을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막말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기믹을 만든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시절 8년을 거치면서 미국의 이른바 뭐 레드넥, 남부지방에 좀뭐 이렇게 못 배운 백인들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미국을 8년 동안 지배했던 PC 시대, 이른바 폴리티컬 코렉트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입 밖에 내야 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신물이 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지층들의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순작용이 있었던 거고, 막말을 한다는 것이. 근데 이제 그거는 내부 정치용, 내부 선거용이니까, 외교 무대에 나와서도 이제, 되먹지 못하게 막말하면 그게 도움이 될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하는 그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왕초잖아요, 기본적으로. 보스 기질이 있고, 이제 잡놈들 중에서 내가 킹왕 짱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아베도 뭐 마찬가지로 잡놈 아니겠습니까? 그 일본에서 교묘하게 포퓰리즘 이용해가지고 북한 이용하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연속적으로 집권하고 있고 그 얼굴 보면 얘가 품위가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뭐 원숭이같이 생겼고 이런 애들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지랑 같은 과인데 지보다 못한 어디죠? 시골 구석의 동네 뭐 영주 같은 존재예요. 자기는 그야말로 뭐 막부의 일본 막부의 그 오야분 같은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냥 막막 다룹니다. 트럼프가 존중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말이죠. 아무리 잡놈이라도 젠틀맨은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것도 머리가 좋은 잡놈이면. 삼국지를 보면은 장비가 물론 장비가 이제 현실로는 뭐 그렇게 개잡놈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낙완중이 쓴 삼국지연의에서는 장비를 술 처먹고 주정 부리고 머리 나쁘고 이런 개망난이지만 뭐 싸움은 잘하는 이런 캐릭터로 묘사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장비 같은 경우도 그 장비가 소인들 그러니까 소인배들은 진짜 사정없이 잡아패고 그래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장비가. 예, 뭐 자기 부하들 술 처먹고 패고 그러다가 자는 사이에 이제 그 앙심을 품은 부하들한테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반대로 이 장비가 삼국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젠틀맨들을 만났을 때는 어우 그냥 자기가 딱 엎드려가지고 정중하게 대접을 하면서 리크루팅을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방통이라던가 아니면 서촉을 그 접수를 하는가 도중에 만난 뭐 노장 어만이라던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못 배우고 막말하고 그 조폭 같은 애들도 정말 젠틀맨한테는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동물적 본능 같은 거죠. 트럼프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그런 걸 느낀 거죠. 아, 이분은 내가 어떻게, 물론 우리나라보다 훨씬 뭐 규모도 작고 힘도 약한 뭐 소국의 대통령이지만, 아, 절대 내가 함부로 하면 내가 개잡놈이 너무 되는 그런 캐릭터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촛불 시위로 탄생한 이른바 민중에 의한 그 시민에 의한 혁명 정부의 수반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아유 우리는 그냥 광화문 가가지고 촛불 들고 그냥 뭐몇 시간 있다가 추운데 좀 떨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보면은 이건 혁명을 통 거의 혁명이거든요. 시민 혁명.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민주적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을 한 나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예. 트럼프도 그런 건 아닌 거, 아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늘의 요 정상회담을 만들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그 외교 쪽 라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진짜 한신이 불량배들 가랑이 사이로 기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외교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른바 운동권, 수구 좌파들, 그리고 뭐뭘좀 모르는데, 지가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비웅신들. 얘네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외교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으로, 그리고 실리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른바 외교에 있어서 단절과 새출발이라는 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햇볕 정책을 추진을 했고,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이었어요. 민주당 정부. 이 클린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엄청났냐면은 94년도에 김일성이 이제 갑자기 이제 죽고 나서 뭐막 이렇게 한반도 전쟁 위기가 김일성이 죽고 나서인가 죽기 직전인가 뭐 하여튼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때 이제 전쟁 위기가 되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이었잖아요. 무식해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른바 그때 정계 은퇴 상태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의 특사로 갔죠.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관장을 하고 조율을 한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김영삼보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을 가지고 있었고, 이른바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뭐 압박이나 전쟁이나 뭐 무력 제재 뭐 이런 것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뭐 그런 어떤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짤수 있었던 거죠. 근데 클린턴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부시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그냥 판이 바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제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국제 정세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민주화 투쟁하고 남북관계 그거 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넬슨 만델라급의 인사지만 그 또라이 부시가 뭐 그렇게 나오는 데는 답이 없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부시한테 아들뻘이에요 나이가 아들뻘인 새끼한테 디스맨이라는 어떤 모욕적인 언사도 들었었죠. 그게 이제 뭐 해석을 하자면 뭐이 양반이 예. 그런 뜻입니다. 안희정이 노무현 대통령님 얘기할 때이 양반이 저 양반이 그러는데 그런 단어를 갖다가 부시가 썼었고 그 남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은 나만이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을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좀 김대중 대통령이 좀 꼿꼿했어요. 당시에. 그 나름대로 자기는 남북관계의 전문가고 세계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라이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이른바 마치 이제 뭐 선생인 것처럼 약간 좀 가르치려고 드는 뭐 이런 외교적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가 거기에 빈정이 상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대놓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무시하고 뭐 악의축 발언하고 뭐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동안 이제 부시 그 비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진짜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이라크 파병이었고 김선일 씨가 당시에 피랍돼가지고 뭐 죽이네 살리네 그랬을 때도 파병을 철회를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이라크 파병 안 하면 씨 어느 날에 그냥 북한 핵 폭격해버린다고 협박을 하니까 럼스펠드나 이런 새끼들이 완전히 그 깡패네요. 인질극 벌이는 겁니다.
북한 폭격하면 남한은 뭐 그냥 남한 압니까? 남한도 같이 개시입창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한 2, 3년 동안 부시 비위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외교 정책적으로도 부시 의견을 따랐고 또 어떤 직접 만났을 때도 상당히 이제 뭐 친근하게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미국 가서 그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예, 뭐 자기는 뭐 처형됐을 거라고 뭐 그런 발언도, 립서비스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이 씨발년 놈들이 하도 이 남북관계를 개족같이 꼬아놔가지고, 거기에 상대는, 우리가 같이 외교를 해야 되는 상대는 사상 최악의 또라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럼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당장 뭐저 문정인 그 외교 특보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한미 동맹 파기를 불사하고서라도 남북 평화를 갖다가 뭐 추구를 해야 된다? 아, 진짜 현실을 모르는 정말 학자의 탁상공론이지 그런 건. 트럼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지금 트럼프랑 김정은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걷다가 대고 트럼프한테, 너 김정은한테 뭐 막말하지 마, 치킨 게임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코리아 패싱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는 절대 남북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해법은 딱 하나죠. 일단은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또는 트럼프의 그 흐름대로 일정 기간 동안은 따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얘가, 그, 얘네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어쨌든, 이 미국이 당장 그 추구를 하고 있는 대북 노선에 대해서 최대한 같이 가고 협력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진정성이나 그 상호 이익에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외교는 그런 기조였고, 이런 기조는 당분, 한동안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기조가 바뀌려면,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치킨 게임에서 김정은이 이제 쫄려가지고 손을 들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치킨 게임 했는데도, 이런 기조로서는 더 이상 이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 국제사회나 이제 미국 내부나 아니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대북 기조에 대해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모르지, 무식한 새끼들은. 그래놓고 무슨 트럼프가 뭐, 트럼프 왔을 때 물건 집어 던지고, 뭐. 걔네들은 이제 조만간 역사의 뒤로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예,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걔네들의 이제 관뚜껑에 못을 박고 있는 중이고, 예.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지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적인 어떤 소통, 그리고 교감을 나눈 끝에 이 트럼프 방안, 얼마나 좋아요. 뭐,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기를 했나. 뭐, 손석희의 JTBC 뉴스룸에서는 무기 팔아먹고 갔다고 지랄하던데, 아니,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쓰다가 버린 똥 같은 무기를 갖다가 비싸게 팔아먹고 강매를 하면 그게 이제 그거지만, 최첨단 무기 판다는 거 아니에요. 최첨단 무기 사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무기 제한, 탄도미사일 제한이나 이런 거다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치 뭐 우리나라만 국방력 줄이고 군대 없애고 그러면은 뭐 월드 피스, 세계 평화가 저절로 찾아올 거고 남북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믿는 병신같이 나이브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입니다. 제일 위험한 나라. 뭐저 팔레스타인이나 뭐 이런 데랑 거의 동급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경제 규모 가진 나라 중에, 그리고 국방비 지출 규모 가진 나라 중에 징집, 병사, 시민 중에서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군대 보내는 나라가 몇이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예?
당장 생각해봐요. 저 초강대국 중국. 요즘도 황사 자꾸 보내고 있는 개짱깨놈의 새끼들. 저 초강대국이 중국이 바로 코 앞에 그렇게 들이밀고 있고, 그 바로 옆, 바로 밑에는 불과 100년도, 이제 좀 100년 조금 지났구나. 600년 전에 침략했었고, 100년 전에 또 침략했었던 일본이 버젓이 살아있고, 거기에 북한은, 바로 붙어있는 북한에서는 핵개발하고 있고, 국방비를 낭비하고 그 늘리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지만, 군을 현대화시키고, 그리고 좋은 무기들을 갖다가 쓰는 거는 필요한 일입니다. 예. 좋은 무기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좋은 무기 사면 좋은 거지, 뭐. 예. 그래서 그런 좋은 무기들 사가지고 이게 군이 현대화가 되면 그 불쌍한 괜히 저 한남들 한국 남자들 데려다가 조뺑이 치게 시킬 일도 이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하여튼 뭐 이렇게 트럼프 방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에 있던 고정관념들이 많이 깨졌죠. 이른바 무조건적인 반미, 무조건적인 반트럼프. 공화당 정부는 뭐 나쁜 놈이고 우리나라한테 나쁜 놈이고 민주당, 미국 민주당 정부는 우리나라한테 좋은 정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뭐 오바마 행정부 때, 물론 오바마가 트럼프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뭐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국내 차원에서의 문제고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조져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건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 됐든 노무현 대통령님이 됐든 김대중 대통령님이 됐든 정말 인권 중시하고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짓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대만 이랑 원래 우리나라가 대만이랑 중화인민공화국 그때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대만이랑 중공이랑 같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원래는 반공 독재 국가래 가지고 대만이랑 수교하고 있었다가 대만이랑 관계 좋았죠. 그랬다가 이제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고 예, 중국이랑 수교를 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될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친했던 대만 그냥 바로 쌩까버리고 중국이랑 수교 맺고 대만 그냥 아우로 만중 취급하잖아요. 대만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배은망덕하겠어요. 근데 외교라는 게 그런 거지. 씨발,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중시를 해야 되고, 미국 대통령이면 미국 국민의 이익을 중시를 해야 되는 거지. 에,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뭐 어떤 혜택을 준건 저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줬으면 모를까. 물론 오바마 시대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명박근혜가 아니었으면 좀더 상호 호혜적인 그런 한미 관계가 됐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 점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는, 그 친북, 맹목적인 친북 반미, 이런 거는 이제 이 땅에 설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맹목적인 반미 친북 성향을 가진 NL 운동권 세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현재 퇴출이 된 상황입니다. 아, 뭐 정의당이 뭐 삽소리하고 그러지만 오늘 그 트럼프가 국회에 와가지고 연설할 때 정의당 국회의원들 모습을 비췄어요. 뭐 심상정이나 노회찬이나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얼굴 보니까 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운동권이지만 PD, 민중민주주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서 뭐 이정희나 경기동부 이석기처럼 맹목적인 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연설할 때뭐 이렇게 실실 쪼개고 그러더만 그 이정희나 이석기가 그 국회에 앉아 있었으면 그렇게 실실 쪼갤 수 있었겠어요? 예. 조원진처럼 피켓 시위라도 했겠지? 예.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종북 반미, 친북 반미 세력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가 왔다고 뭐 시위를 하고 개지랄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한줌도 안 되죠. 그냥 그거 차벽으로 가로막으니까,
뭐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 물건 집어 던지고 진상 부려가지고 뭐 트럼프가 뭐한 500m 역주행해서 갔다 그러는데, 아유, 솔직히 다른 나라 반미 시위대에 비하면 뭐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트럼프가 뭐그 정도 액션 가지고 이렇게 동요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한애국당에서 뭐 성조기 흔들고 그런 거 보면서 은혜 받고 갔겠지. 그것도 이번에 참 재밌는 현상이었는데, 그 대한애국당 집회는 그냥 이렇게 뚫어놓고 트럼프가 볼수 있도록 사람으로만 막고, 이른바 수구 좌파, 종북 반미 세력들이 개 난장판 벌이는 거에는 차벽을 설치해가지고 뭐안 보이게 막은 거. 이게 저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지난번 권갑장 콜라보 에피소드에서 202회였죠. 거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저한 줌도 안 되는 수구 좌파, 종북 반미 세력한테 아부를 하고 비유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막말하고 또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타국 정상으로서, 미국 정상으로서 온 이상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서, 예우를 지켜서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 국민의 90%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새누리당 지지자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90% 이상의 국민의 컨센서스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한 줌도 안 되는 수구 좌빨, 종북 반미 세력들한테 앵벌이 하려다가 그 90%의 국민들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뭐 앞으로는, 뭐 어제 오늘 저는 느낀 게 많았었는데, 우리의 미래는 밝다. 일단은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한 끝에 이 트럼프라는 예측 불허, 예, 미국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간 행정부가 끈끈한 믿음 그리고 신뢰, 교감 하에 외교를 펼치고 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됐어요. 코리아 패싱 족까지 말라고 그래, 이씨발. 안철수의 병신은 지가 왓튼스쿨 동문이라면서 아가리 털더니 정작 트럼프 왔을 때는 오지도 않고 병신이 쫄아가지고 안 갔겠지. 검찰이 뭐, 요 잔치상에 재뿌리는 짓을 하기는 했는데, 뭐 요것도 조만간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절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 정부가. 그래서 뭐 한동안 지켜보면서 계속 이제 시민들은 그 개극딜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복날 개 패듯이 두드려 패야지. 물론 복날에 개를 두드려 패서 도살을 하면 안 됩니다만, 예, 진짜 개는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냥 속담을 인용을 해보자면, 진짜 그냥 때려 죽여야죠. 적폐 세력 새끼들은 그냥 죽이면 안 돼. 자살하게 놔둬서도 안 되고. 안 그래도 오늘 김관진이가 그 검찰에 불려간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명박이가 직접 시켰다고 술술술 불었다는 뉴스가 나왔던데, 이제 본 게임 된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그 몸통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깃털들을 계속 터는 작업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깃털 중에 하나가 몸통의 존재를 부른 거죠. 예. 대통령이 직접 그딴 더럽고 비열하고 치사한 짓을 지시를 했다? 제가 어렸을 때 95년도에 전두환 노태우가 수갑차고 파란 그옷 입고 법정에 서서 사형 때려맞고 무기징역 때려맞고, 물론 나중에 다 사면 돼가지고 씨발 새끼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뭐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멀지 않은 미래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수영 죄수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게 뭐 너무 대통령이랑 정부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게 뭐 열을 내려고 해도 뭐한 시간을 열을 낼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장담하건대 내일 이후로 여론조사 실시하면 지금까지는 70%대 박스권이었잖아요. 트럼프 가고 나서 여론조사 실시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 지지율 올리는 데는 외교뽕만한 게 없어요. 정상회담을 하든지 해외 순방을 하든지 그러면은 박근혜 같은 년도 기본 10% 이상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호재가 아니라 트럼프가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이스한 퍼포먼스를 해주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되는 퍼포먼스를 해주고 갔기 때문에 아, 나 트럼프 고마워 죽겠어. 80% 이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적폐 검사 새끼들이 지랄 병신짓하고 진상질 하는 거 이거 금방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죠. 예. 뭐안 묻히면 뭐 우리가 묻히게 만들어야지 개씨부랄 놈의 새끼들. 아, 예, 오늘은 뭐 제가 오랜만에 개인 방송은 오랜만에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하는 관계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삘 꽂히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 심하고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저도 좀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목 상태도 안 좋고 좀 그렇습니다. 예. 미세먼지랑 추위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건강해야 적폐 세력 새끼들이랑 싸우죠. 예. 밤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방송 듣고 좋은 밤, 꿀 같은 수면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용 부장검사, 장호중 검사장, 행동대랑 왕초는 공개 소환했지만, 중간 보스급인 병검사, 포토라인 섰어? 안 섰잖아. 계급순으로 하면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인데, 중간에 병검사만 쏙 빼줬잖아. 오히려 특혜를 줘서 일이 엉뚱하게 번졌다고 비판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병검사 가족 계좌 추적 했어? 안 했잖아. 병검사 단골 식당 카드 내역 조사했어? 안 했잖아. 병검사 친구 세무조사 해가지고 구속시킨 다음에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안 시켜준 적 있어? 없잖아. 병검사가 국정원에서 시계 받았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버렸다고 흘린 적 있어? 안 그랬잖아. 병검사 불쌍하다는 적폐검사들도 정말 한숨이 나온다. 검사가 압수수색 하러 오니까 가짜 사무실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했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는데, 나가 탔어도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한단다. 참, 뻔뻔스러운 개새끼들이지만, 그 이유를 따져보자. 왜 그러는데? 걷다가 싫어요, 안 해요. 저는 빠질래요 하면 덱들 출세 못할까봐 그런 거잖아. 덱들은 법보다 출세가 중요하잖아. 그렇게 출세해서 홍만표처럼 검사장 돼서 오피스텔 수백 채 거느리고 사는 게 덱들 목표잖아. 덱들이 그렇게 법보다 출세, 축제를 앞세우니까,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잖아. 그걸 국가에서 한 푼의 봉급도 안 받는 시민들이 추운데 발 동동 굴러가며 겨우 구해냈잖아. 원래대로 하자면 니들은 전부 맞아 뒤져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신사적으로 법으로만 절차 다 지켜서 잘못한 거 찾아내서 수사하는데 지들이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지가 출세하려고 범죄 저지른 검사가 자살하니까 옳았구나 하고 거기서 감히 입을 털어? 전에도 한번 적었는데 너희들은 법으로만 해주는 것도 특혜니까 빨빨거리고 나대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아, 정말 명문이죠? 예. 이 글을 읽다가 뭐 약간의 표현이나 뭐 이런 추임새 같은 거는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최성식 변호사님은 이거보다 좀더 격조 높은 언어를 쓰셨어요.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이 글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 수사를 하면서 인권 침해하고 탄압하고 불법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꼰 것이죠. 검사 새끼들이. 뭐 한마디로 개족같은 새끼들인데 말 그대로 이른바 이제
강약, 약강. 전형적으로 이런 새끼들이 지금 이제 설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새끼들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제가 고유명사에 좀 약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족같은 새끼 368번 뭐 이런 식으로 뇌에 기억이 되어 있어서요. 하여튼 그 족같은 새끼가 그 족같은 새끼라는 거, 이 족같은 새끼라는 거죠. 송민순을 무혐의로 만든 그 족같은 새끼가 탁현민 행정관을 무려 불구속 기소. 이 씨발놈의 언론 새끼들이 아주 그냥 무슨 뭐 탁현민 행정관이 뭐 한 5억 원 받아 처먹었냐? 개새끼들아. 존나게 키우고 있어요. 의도는 뻔하죠. 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조각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홍종학 장관 그 부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조각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진용이 안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약한 고리를 하나 고르라면 이제 탁현민 행정관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 탁현민 행정관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왜저 영화 베테랑 보면 뭐 그런 대사 치죠? 저 유아인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 계속 울고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엊그저께 그 전희경인지 그 시브랄련처럼 뭐 얼토당토않게 국회의원 뭐한 3선까지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로 검증된 사람한테 뭐 주사파 출신이라니 뭐라니 이런 개소리를 씨부리거나 말이죠. 하여튼 요 약한 고리라고 걔네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건드린 거죠. 예. 얼마 전에 국감, 그 여가위 국감에서도 또 걸고 넘어지다가 요번에 아예 검찰에서 결국 넘어졌습니다. 뭐 자세한 그 기소 내용이나 그 내용들은 이미 저보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더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그 부분을 또 여기에서 읊을 필요성은 못 느끼고요. 하여튼, 그 법률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범으로 기소된 바가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끽해봤자 벌금 50만 원 정도, 예, 맥시멈 50만 원 정도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을 50만 원도 안 나와요. 이거 원래는 저 불기소 처분해야 되는 거야. 다른 그 개누리당 새끼들한테 들이댔던 잣대를 보자면은 뭐 김진태 이런 새끼들 다뭐 무죄 나오고 불기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뭐, 기한이 다 돼서 그냥 지나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굳이. 그리고 또 오늘. 네, 안녕하세요. 극딜스테이션의 김반장입니다. 예.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네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 제가 그 정치신세계에서 오랜만에 2달 반 정도 만에 권갑장 콜라보로 에피소드 2개 합쳐서 뭐 지금 한 하트 한 3.6K 정도 찍었나? 예. 그 뒤로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나름대로 도를 닦아보고자 동해안에 갔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창궐을 한 관계로 딱히 도를 닦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도 닦기에는 그냥 저희 집이 제일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집에 오자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훈훈한 모습들을 보면서 힐링 받고 그리고 푹 쉬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씨발놈의 검찰 새끼들이 오후부터 짜증나게 하네. 원래는 제가 한 요번 주 그냥 통으로 쉬려고 쉬고 싶었는데 이 개놈아 새끼들이 또 짜증나게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죠. 빡치면 뚝배기 깨버리고 싶은 새끼들이 생기면 하는 방송 김반장의 극딜스테이션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사실 요번 트럼프 방한 행사에 있어서 거의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제가 그 청와대 내부에 시스템은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행사, 여러 가지 행사 기획을 탁현민 행정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행사들이 잘 기획이 되었고 국민들이 됐건 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됐든 보기에 좋았다더라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거는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대통령 표창이나 뭐 국가 표창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늘 검찰 개새끼 그 바로 며칠 전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자서전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때려버린 그 동일한 새끼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름은 잘못 외웁니다. 아, 그런 개 아니 씨발 억울하면 윤석열 검사처럼 개겨가지고 뭐 잠깐 좌천 됐다가 다음 정권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던가 이 씨발놈들이 꼬우면은 그런 강단도 없는 새끼들 졸라 부패하고 폭압적인 새끼들한테는 똥꼬 살살 핥아주면서 개족같이 부역질하고 그지랄하다가 조금 만만해 보여서 지금 발악들을 하고 있나 본데, 사람 잘못 봤어, 이 개족 같은 새끼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이 검찰이 발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적어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당난거철. 거대한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마귀 한 마리 새끼가 이제, 앞에서 깔짝깔짝 대면서 이제 신경 거슬리는 거죠. 예. 그 신경 거슬리잖아요. 저도 신경 거슬려가지고 방송하고. 하지만은, 뭐 이게 뭐 대세를 바꿀 순 없다. 오히려 이제 그 적폐 세력의 진 면목, 그 민낯을 샅샅이 보여주면서 이 씨발놈의 적폐 새끼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하, 대통령님 이하, 민주, 시민 세력들의 결집을 부추기는 그런 멍청한 짓이라고 할수 있죠. 이 검찰 새끼들이, 지네들 내부에서 뭐 권력 투쟁하고 정치 게임하고 이런 거에는 밝을지 몰라도, 어떤 큰 정치를 보는 이런 눈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진작에 정신을 차리고 대우각성을 하고, 국민의 검찰, 시민의 검찰으로 거듭났었어야 됐는데, 그 변화하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끝나가는 게임에서 발광들을 하는 겁니다. 원래 저 영화 같은데 봐도 그 악당 새끼들이 마지막으로 뒤지기 전에 발악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확인 사살 당하고 이제 죽는 거죠.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식견이 넓으신 다른 많은 많지는 않겠다. 하여튼, 다른 훌륭한 분들이, 뭐, 정치신세계라던가, 뭐, 다표간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잘 다뤄주실 걸로 믿고, 저는 뭐, 그냥 욕한사발 한번 해봤어요. 존나 짜증나니까. 신경을 거슬리게 하니까. 이 존만 새끼들 도대체, 예, 뭐, 일단 검찰 얘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두 번째로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이게 타이밍이 공교롭죠? 또 불과 얼마 전에는 여명숙 그 게임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직후에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의, 뭐 측근에 대해서 뭐 수사를 돌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장영달 전 의원도 뭐 선거 때, 대선 때뭐 사조직을 만들어서 뭐 활동한 혐의로 또 장영달 의원도 수사하고 있던데 이게 타이밍이 공교롭습니다. 지난번 그 권갑장 콜라보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 옛날 권갑장의 정치신세계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 영화 더킹에 보면 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검사 새끼들이 뭐, 이렇게 건수가 있는 거를 다 이제 캐비넷에 차곡차곡 모아놓는 거야. 이게 뭐 사건 까미 되든 까미 안 되든 간에 하여튼 뭐 이게 건수가 된다 싶으면은 어디에서 뭐 찌라시를 봤던 캐비넷에 무슨 라이브러리처럼 도서관처럼 쫙 모아놓고
뭔가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 또는 요 효과적인 타이밍에 캐비넷을 한번 딱 뒤져가지고 터트릴 만한 거를 한 번씩 터트린다 이거죠.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병헌, 탁현민, 그리고 장영달 전 의원 등현 정부에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느냐. 한마디로 이제 그 적폐 세력 수사를 하다가 그뭐두 명이 자살을 했잖아요. 사실 뭐 그게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또 살펴봐야 합니다만 뭐 어쨌든 지금 자살이라고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 한 명이랑 검사 한 명이 자살한 것을 핑계로 아주 개 온갖 개 지랄들을 떨면서 뭐나 죽는다 그렇게 생쇼를 하고 있던데 정말 복불인경이죠. 지네들이 했던 짓은 전혀 뭐 생각하지도 않고 마치 무슨 윤석열 지검장의 현그 수사가 굉장히 뭐 인권 탄압을 하고 폭압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바들을 하면서 개 지랄들을 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랑 배친이시고 그 민주당 그 당심의 교주이신 최성식 변호사님이 페북에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쓰신 게 있어서 그냥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최성식 변호사님 글입니다. 아니, 검찰이 변 검사를 망신 준게 도대체 뭐가 있나?